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은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은사 문제는 기독교 역사에 끊임없는 논란의 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보면 이 은사 문제로 골치를 많이 앓았죠.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한창 숫자적으로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을 때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도처에서 일어나 또 교계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장로님들 또 유명한 권사님들 이름만 되면 누군지 알 정도로 하나의 또 교파를 이루어서 신학적인 많은 혼란을 일으켰죠. 심지어는 그 교주에 해당하는 분이 씻은 그 발 씻은 물 그걸 타기 위해서 줄을 쭉 서고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여성들에게 은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성들이 그 은사를 절대를 하지 못해서 앞으로 막 튀어나옵니다. 나도 좀 얘기 좀 하자 이래가지고 예배 자체가 굉장히 무질서해지고 혼란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문맥을 전혀 무시한 책을 오늘까지 일반화시켜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떠들면 안 된다 이렇게 우기는 것은 잘못 본문을 이해한 거죠. 어쨌든 그 정도로 무질서였어요. 이것이 거의 한 2세기까지 이 여성들의 받은 은사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겪어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여자가 프리실라라는 여자와 맥시밀라라는 여자예요. 이분들은 뭘 주장했는가 하면 나는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선지자다 이래가지고 시대 사람들을 굉장히 현혹 했어요. 아무래도 어느 시대인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팍팍하고 절박하고 절실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많이 넘어갑니다. 특별히 말씀의 뿌리가 약하고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금방 넘어가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슬금슬금 그 생성된 분위기가 뭐냐면 당신 은사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는데요. 아,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구만. 마치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를 받았고 저 사람은 기도가 약해서 은사를 못 받은 것처럼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 간에 계층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 은사가 그런 계층을 구분짓는 계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내에 이 은사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 분쟁도 이것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끼리 은사 문제로 계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또 은사 받은 사람들 중에도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저 사람 받은 은사가 셀까? 내가 받은 은사가 셀까? 인간이 원래 또 속성이 그렇잖아요. 그걸 자꾸 비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들을 했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받은 은사로 상대방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먹히면 저 사람 받은 은사는 한 단계 낮은 레벨이 낮은 은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센 은사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지적한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쭉 깔려 있죠.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도 그런 쓸데없는 구분을 통해서 계층을 만들고 은사는 급기야 교회 안에 큰 분쟁의 요인이 됩니다. 이것은 은사를 남용하고 오해하고 악용한 결과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한몸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들으면서 은사가 갖는 기능이 뭐예요? 주신 분은 한 분이지만 그 은사는 각양 다르다. 그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을 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몸 전체가 다 손일 수 있겠느냐?
몸 전체가 다 귀일 수 있겠느냐? 다르게 만들어서 한 몸이라는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은사는 이런 겁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나가다가 보니까 마당이 너무 어지러워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큰아들을 불러다가 예, 이거 아빠 돌아올 때까지 마당 좀 쓸어놔라 하고 빗자루를 주었어요. 이 빗자루는 하나의 은사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아버지가 마당 쓰려고 준 빗자루를 마당은 안 쓸고 그걸로 동생들을 때려요. 그리고 또 동네 친구들하고 빗자루 들고 칼싸움 장난을 하는 거예요. 얕! 얕! 하면서. 그 광경을 퇴근길에 아버지가 본 겁니다. 아니 이 녀석이 마당 쓰려고 빗자루 줬더니 마당은 하나도 안 쓸어놓고 그걸로 동생들 매질을 하고 동네 친구들하고 칼싸움을 해. 그 은사를 잘못 쓴 거죠. 자기 재미와 자기를 위해 쓴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간단해요. 마당 쓰려고 준 빗자루 뺏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숫자적인 부흥이 막 일어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그 사람들이 개인을 치부하거나 자기가 영광을 받는데 또는 악용하고 남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은사에 대한 하나하나의 항목보다는 그 은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갖는 그 본질적 의미가 뭘까를 좀 보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자, 5절을 보세요.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어떤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은사가 어떤 은사입니까? 예언의 은사예요. 자, 앞을 보실까요? 이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근데 거의가 잘못된 예언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올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귀인을 만날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무당들이나 하는 짓이지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식의 예언의 은사를 소개하거나 가르친 적이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 뒤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예언의 은사이면 뭐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자,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은 그 개인이나 그 공동체 정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말이에요. 점쟁이들이 복채 놓고 점쳐주는 식의 그런 예언을 그건 예언이 아니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영험하다는 성도들 가운데 집에 개인 제단을 차려놓고 예언 기도해 준다 소문을 내요. 그럼 절박한 사람들이, 답답한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또 예언기도 받으러 점치듯 해서 예언기도를 받아요. 그러면 무당이나 점보는 사람들이 점치는 거나 똑같아요. 하등 다를 게 없어요, 내용이. 그건 기독교가 약속한 내용일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정황이나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수준에 따라서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청파감리교의 사정이 다르고 우리 교회 사정이 다르죠.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 사정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여기서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은사가 있어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또 앞을 보실까요? 섬기는 일, 좋은 은사인데 섬긴다는 말이 뭘까요? 누가 섬기는 은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에요.
똑같은 현장, 똑같은 사정을 듣고 보았는데도 전혀 그쪽으로 마음이 안 열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독 남들이 못 보는 거, 못 느끼는 거를 예민하게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거 도와줘야 될 텐데. 저거 좀 구제를 해줘야 될 텐데. 이렇게 유난히 남들이 못 보는 현장, 못 보는 관점을 보아서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그 다음 무슨 은사입니까?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기서 가르치는 자는 누굴 가리킬까요? 목사, 교육자? 아닙니다. 성경은 만인의 것입니까? 목회자들만의 것입니까? 만인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가르치는 자는 어떤 특정 그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로 묶어진 책임 중에 하나가 선교만큼이나 중요한 본질이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주 설득력이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 꽤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요. 그죠? 그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게 계속 증식되어 나가죠. 자, 한국 교회 기독교 수준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론 목회자들의 자질이 향상되어 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키는 누가 붙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가장 기초적인 복음의 말씀에 착념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제자 훈련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로 묶어진 임무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교회는 간사 리더들이 많아요. 간사 리더들은 하나의 관리자의 역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은사로서의 본질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보십시다. 그 다음.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건 무슨 은사일까요? 이 얘기는 굉장히 하찮아 보이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작아지고 또 사람이 긴장이 되고 굳어지고 가능하면 안 만나고 싶고 보면 식은땀 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힘들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 전화 한통 하고 싶은 사람, 큰 그늘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은사가 있는데 뭐냐면 격려와 용기와 위로를 줘요.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야, 그뭐애 아픈 거 가지고 이렇게 네가 머리를 싸매고 있냐? 우리 엠 벌써 옛날에 죽었는데 뭐 이래가면서 위로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격려와 용기와 위로를 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은사를 보십시다. 구제하는 자는 뭐함으로? 성실함으로. 성실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성실하다는 말도 되지만 사실 원뜻을 재해석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순수함으로, 즉그 말은 계산 없이 하라 그 말이에요. 연말 되면 이제 교회가 어디를 좀 도와줄까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간혹 일부, 극히 일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아, 목사님, 여긴 지금 10년째 도와줘도 보람이 없잖아요. 자립도 못하고. 여긴 좀 오래 그만둡시다. 그러니까 거길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제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도와주면 이자가 어떤 기대를 우리한테 주고 그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제는 정말 안 도와주면, 한 달이라도 안 도와주면 망할 때를 구제해야 돼요. 그게 구제가 있어야 되는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구제는 성실함으로라는 말은 순수함으로라는 말인데 그 말은 계산하지 않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도와줄 때는 사실 계산들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내가 저 친구 도와주면 나중에 뭐 돌아오는 게 있겠지. 그거는 이미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제한 건 잊어버려야 돼요. 그 말이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라는 수식어로 표현이 된 겁니다. 어떻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몰라요? 그 말은 잊어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올 어떤 대가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근데 유독 그쪽에 마음이 개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또 성경을 보십시다. 다스리는 자는 뭐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자,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리더십에 보면 리더는 너무 부지런해도 조직을 어렵게 만들어요. 리더가 오만 대 쫓아다니면서 막 미주알고주알 참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러면은 조직이 긴장이 돼서 그 조직이 갖는 원래의 기능을 만개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리더십에 보면 진짜 리더는 조금 적당히 일부러 게으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일면 굉장히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지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개념의 부지런이 아니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리더는 그 열정은 균형 있는 열정. 열정도 드러낼 때가 있고 자기가 그 열정을 자제해야 될 때가 있죠. 너무 앞에서 혼자 리더가 열정을 뿜어내면 조직이 허걱거립니다. 뒤에서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몸으로서 균형을 갖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줍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 부지런하다는 말은 열정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균형 있는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은사가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뭘로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이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쁘게 그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 이 얘기를 누가 이렇게 한번 그 스토리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꾸며봤어요. 식당에서 종업원이 음식이 담긴 접시를 서빙하다가 실수로 깨뜨렸어요. 와장창 소리가 나면서 음식이 바닥에 쫙 흩어졌죠. 이때 이 광경을 중심으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일곱 명의 사람들이 각각 은사별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어느 은사에 해당하는가 한번 이런 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이걸 어째?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이거 무슨 은사예요? 긍휼의 은사죠. 긍휼의 은사. 예? 긍휼의 은사. 두 번째 사람이 아무 소리 않고 얼른 일어나더니 구석으로 가서 쓰리받기 하고 빗자루를, 걸레를 갖고 와서 그 당황해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는 종업원과 같이 수습을 해줍니다. 이거 무슨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예요. 몸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소위 자칭 무술이과. 네? 와이프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세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의자를 아까 들여놓으라 그랬잖아. 왜 이걸 내놔가지고 걸리게 만들고 이 사단을 버려? 이거 무슨 과예요? 이거 분석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따지는 은사죠. 따지는 은사. 근데 일이 벌어지면 꼭 이런 사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 시각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그걸 무조건 비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고루고루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의 그 비판을 통해서 사실은 전체가 균형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오래된 영화인데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참 좋은 영화인데 MIT 대학에서 세계적인 수학상을 받은 교수가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날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그 복도 칠판에다가 수학 문제를 하나 내죠. 누구든지 풀어라.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를 내가 보장해 주마. 근데 웬만해서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도 못 풀죠. 근데 어느 날그 복도로 그 학교 청소를 하는 청년이 지나가다가 그 문제를 이렇게 흘끔흘끔 보더니 장난삼아 그냥 풀었어요. 수학을 전공한 친구도 아니고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가 아니에요. 고아원에서 자라서 양아버지 밑에 폭행당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굉장히 불우하게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러고는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교수가 칠판에 정답이 쓰여 있는 걸 보고 탐복을 합니다. 누굴까?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이 되었어요. 그날따라 많은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와서 가득 메웠습니다. 정답자를 알기 위해서. 자, 내가 낸 문제 답을 쓴 사람은 나와서 그 답을 쓰게 된 논리를 한번 학생들에게 발표할 수 있겠나? 누구지? 앞으로 나오게. 거기 있을 리가 없죠. 아무도 나오지도 않았고 손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문제를 낼때 우연히 교수가 그 답을 허겁지겁 간단히 쓰고 도망가는 그 청년을 보게 되고 수소문 끝에 자기 학교에 청소하는 청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 청년은 모든 세상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고 있는 청년이에요.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수님과 또 다른 친구 교수가 이 청년의 마음을 열고 그 안에 은사를 개발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영화예요. 결국 마지막 장면이 앞교훈인데 사랑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떠납니다. 그 마음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성공했다는 그런 석세스풀 스토리로 그 영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치료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제일 바보 같은 놈이 자기 안에 잠재력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그 바보의 정의는 뭐냐 하면 자기 안의 은사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런 은사와 재능을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일을 주셨어요. 지난주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거기 마땅히 행할 길은 그가 가도록 되어 있는 그 길.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를 설계한 그 설계대대로. 그런데 그 은사는 언제 개발이 되냐면, 언제 드러나냐면,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때 드러납니다. 근데 부모들은 상관이 없죠. 세상의 패턴과 세상의 경향에 부모들은 떠밀려서 아이들을 죽자사자 글로 밀어넣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여기, 그 다음 은사를 보시면, 네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접시하고 음식값 얼마입니까? 이거 제가 계산할게요. 제일 좋은 은사입니다. 계산의 은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못된 얘기 같은데 맞는 얘기예요. 돈들 많이 보세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 이상하게.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사랑받는 비결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그런 말을 한다 그래요.
자, 다섯 번째 사람이 이런 반응을 냈어요. 아, 저 종업원이 오늘 가정에 무슨 일이 있구나. 이따 끝난 다음에 조용히 좀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게 무슨 은사예요? 상담의 은사예요. 원래 상담이라는 것은 여기 상담 전공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뭔가를 해결사로서 해결해 주는 게 상담이 아니에요. 상담의 첫 번째 스텝이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기만 해도 문제 절반은 해결이 된다 그래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원통함이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얘기요, 내 말 좀 들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람은, 자, 이왕 뭐 이렇게 됐는데 다른 집 옮기지 말고 여기서 그냥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음식 먹고 우리 할 일 합시다. 굳이 방향을 제시해요. 자, 이건 무슨 형이에요? 이건 리더형이에요. 리더형. 지도자형이죠. 근데 마지막 일곱 번째 사람은 아무 말 안고 있다가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사진 찍고 SNS에도 올려요. 오늘 있었던 일. 이건 서기관의 은사예요. 서기관의 은사. 이건 뭐 누가 일부러 만든 얘기인데, 참 맞아요. 똑같은 일을 보고도 희한하게 관점이 달라요. 언제나 관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맞추어서 설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 그 포이의 말을,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미운 마음도 무너지고 싫은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설치해 놓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아니다. 하나님의 작업실이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은사들이 결국 그 목적지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서로 지체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면 이것은 결국 사랑을 연습하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이 만들진 않았어요. 저 사람이 강한 점은 나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서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면 사랑이라는 과정이 여기에서 작용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제일 중요한 속성이 선교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집중적으로 한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일이에요. 이 과정을 묶어내는 게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보이는 것이 그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맞는 얘기죠? 보통 요즘 시대 사람들이 통찰력, 인사이트 이런 단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자주 씁니다. 통찰력이라는 게 뭘까요? 자, 제가 지금 안경을 썼어요. 안경 왜 썼죠? 보통 물어보면 눈이 나빠 썼다 그래요. 아니요. 눈 나빠도 안경 안 쓰고 다닐 수 있어요. 눈이 나빠 쓴 게 아니고 잘 보이려고, 잘 보려고 썼어요. 그죠? 안경은 잘 보려고 쓰는 거지 눈이 나빠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생활에 밀착된 여러 가지 사항만 조금 봐도 우리가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통찰력이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찰력이라는 것은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통찰력이라고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통찰력은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는 게 통찰력이에요. 그러면 이 은사의 궁극적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12장 전체 은사를 얘기하다가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는 더욱 뭐를 사모하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뭘 보인대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좋은 길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랑장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랑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14장이 또 뭐예요? 은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와 은사를 묶어주는 중간 접착제와 같은 역할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몸에 다른 지체를 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사랑을 연습하도록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이 사랑의 생명사랑에 대해서 지혜가 없었다면 절대 그런 명재판의 과정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중요함과 그 생명의 사랑의 속성을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재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가 어느새 하나의 사명단체처럼 무언가를 결과물을 내고 업적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 분위기가. 교회 속에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서로 지체됨을 확인하여 그 사랑을 연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은 늦게 돼도 사람을 깨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 안에서도 경쟁을 하고 교회끼리도 경쟁을 해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주보에 가능하면 이 통계 수치를 이렇게 싫지 않도록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그 통계가 자꾸 은연중에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게 만들고 은연중에 경쟁을 시켜요. 그 크기의 싸움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어느 지는 몇 명 참석했고 어느 지는 몇 명 참석했고 자꾸 수치로 비교를 하고 은연중에 경쟁을 시켜요. 이건 몸으로 만난 관계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누가 약합니까? 그럼 조금 더 받은 자가 그 약한 자를 돌봐주도록 하는 것이 지체된 본래적 의미예요.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소중한 가치요 십자가의 죽음이 갖는 의미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분이 제물 되어주신 그 마음, 몸으로서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연습해 나가는 거죠. 교회에서 제일 급한 일은 주님 다시 오는 신 일 외에는 급한 일 없어요. 모든 일 천천히 해도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예배 속에서 그 순종이 실현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저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은사는 뭘까? 2015년도에는 그것이 보여지고 확인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3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할까요?